too much time being upset. Still so much left I haven't done yet. But what's the point of being done when everything? 다른 사람들 집은 깨끗할 텐데 딱 들어가면 정리돼 있고 여기부터 복잡하다니까. 많아요. 뭐 한 60, 70개 되겠어? 여기하고 저 안쪽에 있고, 뭐, 또 내가 어디다 갖다 놓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일단은. 근데 이거는 그래도, 10년 이내. 전에 내가 아주 그, 좀 얼굴이 샤프했을 때, 좀 이렇게 약간. 그럴 때 이렇게 들어가던 것들이 지금은 이게 꽉 껴 안 들어가. 그러니까 안 맞아. 지금 내가 몸이 좀 불어나가지고, 이렇게. 몸이 불어나니까 안 들어가. 꽉 껴. 그 전에 이렇게 쑥 들어가던 게. 그런 것들도 있고, 지금. 근데 이렇게 많이 모으신 거에 대해서 사모님은 뭐라고 안 하세요? 아유 왜 말 그래요? 머리는 하나인데 왜 쓰는 게 몇 50개가 넘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내가 뭐 사고 모으고 이런 거에 대한 구박은 좀 하지. 꽤 하죠. 꽤 지금. 내가 그 병이 하나 있어요. 병이 이렇게 뭘 이렇게 봐서 좋은 거 내 마음에 드는 거 뭐 이쁜 거 있으면 그걸 이렇게 모으려고 그래, 이렇게. 그게 있어. 그게 있어가지고,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러다가도, 어느 날 그걸 살라고 이렇게 뭐 돈을 모은다던가, 뭐 이런 게 있더라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지, 뭐. 그, 내가 맨 처음에 모으기 시작한 게 카메라잖아요, 카메라. 예, 들어와 보세요. 아, 이거 아주 그냥 집이 복잡해가지고. 이거 아날로그들이에요. 꽤 오래된 것들이죠. 그러니까 1900 여기 있는 것들이 30년대부터 있을 거예요 아마. 30년대 때부터. 아, 30년대요? 예, 그때 때부터 여기 있는 것들인데. 허비카. 이게 우리 국산 카메라.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한국산 카메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든 카메라니까 의미가 있죠. 여기에 같이 나갈 때 카메라 많이 들고 가요. 근데 집사람은 아, 무겁게 뭔 카메라를 들고 와 그냥 핸드폰으로 찍으면 되지 맨날 그러고 그 집사람은 단순하고 간편한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집이 모델하우스 같은 거 있잖아요. 있을 때 있는 건 톡톡톡톡 있는 거 그리고 휑한 거 그걸 좋아하는데 나는 또 반대예요. 이런 게 옆에 이렇게 많이 있으면 이런 게 분위기가 난 좋은 거예요. 이게 만약에 칼같이 탁탁탁 있는 데만 톡 있고 톡 있고 톡 있고 그러면 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펑 했을 것 같아. 내가 외롭게 컸나 봐.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그때 보통 이제 집에 오면은 가족 사진이나 이렇게 뭐 이렇게. 우린 또 우리 집사람이나 저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 후배들 친구들 집에 가면 뭐 사진서부터 막 있더라고. 이렇게 막 꼭 이래야 돼. 난 그런 생각을 해. 그냥 야 이게 내가 사는 집에 내 사진이 그렇게 많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 어? 저 사진도 저것도 저기 저쪽에 있는 저것도 저게 우리 딸이 저거 해놨나?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 아 그래도 집에 사진을 좀 이렇게 해놔 그래가지고 저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집사람하고 우리 딸하고 해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저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짠 나 4살 때 그 어려서 눈이 굉장히 크고 반짝반짝 거려가지고 그 우리 그 동네에 자주 오는 그 강냉이 장수 있잖아요. 동네 오면은 우리 집에 나 찾으러 왔어요. 영재 어딨니?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나오면은 아 나는 널 봐야 정신이 난다 이러고 강냉이를 들고 와줬어. 나한테 우리 손자가 나하고 무척이 비슷해. 정말 한 80% 싱크로율 80-90% 돼요. 나도 이럴 때가 있었구나. 이 저 사진이 가장 지금하고 가까운 때 여기 40대 내가 마흔 한 여섯 일곱 정도 그때 정도 찍은 거야. 요게 내가 엄마의 바다. 아, 저 지금 저 흑백사진.
그때 신인이었다가 그 작품으로 스타가 된 사람들이 저야 뭐 그렇게 스타급은 아니지만 하여튼 고소영, 이창훈, 민수, 허준호. 그가 그 대중들한테 정말 그 굉장히 많이 알려졌죠. 그죠. 제가 거의 그 등장하고 난 후에 시청률이 굉장히 차이가 났어요. 거의 두 배 가까이 나왔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제가 그게 10회만 하기로 했던 거예요. 10회만. 그때 68회인가? 뭐 끝날 때까지 나왔는데 저한테는 뭐 그 운명 같은 제가 대중적으로 알려지는 데는 큰 공이 있는 작품이죠. 고마워요, 받아다. 사돈 어른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아니 뭐 어떻게 되겠죠? 리수 없을 때 뭐 내가 못 먹고 살았나? 73년도에 데뷔를 해서 조금씩 조금씩 그냥 무슨 장군의 아들 3를 임건택 감독님 작품 같은 거 그런 거 하면서 이렇게 영화 쪽에서 뭐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알려지고 또 영화 뭐 한두 개 하다 보면 뭐 그게 만약에 뭐 대박이 나고 막 아닌 말로 막 어? 그러면은 그래 그거로 해서 내가 유명해졌다 하는 계속했을 텐데 별로 그렇게 또 반응들이 아이 그냥 사업을 하는 게 낫겠다 하지 그리고 또 사업하고 또 한 2, 3년 하고 있으면 또 누군가 와가지고 또 이렇게 뭐 하나 하지 뭐 이런지 그냥 우선 사업이 주고 이게 부 연기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때부터 내가 얼굴이 좀 이쁘장해진 것 같아. 응? 이때 조금 이쁘장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조금 나이 먹으면서 이건 촬영 중의 장면. 하얀 그거 찍을 때 사진들이 많네. 이게 전부 하얀 전쟁 찍을 때네. 꽤 오래 찍으셨을 것 같아요. 그때 두 달 반 있었어요. 베트남에 그때가 내가 30대 후반쯤이네요. 이 하얀 전쟁 찍고 제가 그 총룡상을 받고 짜자자자잔 나무조연상 독고영재 이덕화 최민수 전영록만 나오면 TV 채널을 슬그머니 다른 데로 돌리시던 분이 계십니다.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1960년대를 주름잡았던 한국 영화의 대표 악역 배우 독고성. 그가 시상식에서 아버지를 언급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청룡상 그 조연상을 받는다는 건 예를 들어서 배우로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땐 정말 그 제 어깨 뒤에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Our childhood conversation. Please kiss. 이덕화도 나오고 전영록도 나오고 나 다 친구고 동생이니까 난 오히려 난 보게 되잖아요.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보는데 아버지가 채널을 딴 데로 돌려요. 그 나는 난 잘 보고 있는데 왜 채널을 그랬어요. 근데 그걸 내가 나중에 알았죠, 나중에. 아, 이걸 보면 영재가 속상해 하겠구나, 오히려. 그래서 돌리신 건데, 나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지금 잘 보고 있는데 왜 돌리시지, 뭐. 근데 상을 이렇게 받으니까. 제일 먼저 아버지가 생각했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내가 이제 구두를 이렇게 신었는데 이 구두를 닦거든요. 그래서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아니 엄마 그래도 네가 그 상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네가 그런 자리에 상 받는 자리에 네가 어떻든 후보로 가니까 또 좀 깨끗하게 하고 가야지. 근데 그게 그 우리가 시상식장으로 가면서 내가 계속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구두를 닦아줬다라는 게. 그래서
갔는데 이제 제 이름이 호명이 되면서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동안 계속 아버지가 내 구두를 닦아준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이제 저도 힘들었지만은 저를 지켜보는 그 부모 마음이 이제 제가 우리 애가 또 저하고 똑같은 길을 택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무명을 또 지금 한 14, 15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거의 포기하고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전 아버지가 저를 지켜보듯이 똑같이 지켜봤어요. 그대로. 아, 아버지 마음이 이거였겠구나. 우리 아들을 지켜보면서.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에 우리 아버지 마음이었어요. 채널을 돌린 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3대째 배우 집안이라는 타이틀 속에서 아들이 짊어져야 했을 무게.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 독고 영재는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우리 아들 기다리고 있어요. 네, 아들하고 오늘 만나기로 해가지고 지금 아마 이쪽에서 나올 거예요. 요 뒤에 아파트에 사는데 지금은 조금 얘가 사업이 바빠가지고 좀 좋은데 전에는 뭐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봤어요. 네. 근데 지금은 얘가 워낙 그 외국하고 무역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바빠가지고 안 바빴어? 네, 안 바빴구나. 코로나 좀 해. 막 좋진 않아. 그치? 맞아. 배송 문제가 참 보내고 뭐 오고 하는 것도 있지. 아, 그리고 뭐요? 이거 가져왔다. 아. 내가 너 바지 좀 저거 내가 사놓은 건데. 감사합니다. 아, 바지예요, 청바지. 그러니까 이런 옷 같은 거 좋아하시니까 가끔 이렇게 많이 갖다 주세요. 통이 조금. 이거는 라이더. 이거는 내가 옷들을 갖다가 직업을 배우다 보니까 안 버리게 되잖아요. 언제 뭘 입을지 모르니까 역할에 따라서. 그래서 많이 집에 이제 쌓아둔 게 좀 많은데 얘들은 와가지고 보고 이거 그러고 가져가서 입더라고. 근데 내가 보고 야 저거 옛날 저거 한 30년 뭐 25년 된 건데 저거 지금 근데 이제 트렌드가 돌아온 거죠 지금 이렇게 다시. 뭐 옛날 레트로 감성 느낄 수 있는 옷들이 많으세요. 가끔 가가지고 코트 같은 거. 네, 코트. 겨울에 패딩 코트도 이제 많이 얻으러가고. There's no combination of words I could put on the back of a postcard. 모처럼 오붓한 부자의 데이트. 아주 특별한 추억의 장소를 찾아가 봅니다. 근데 여기 지금 건물들이 내가 지금 몇 년 만에 오니까 젊은 시절,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우리가 여기 살았으니까 젊은 어릴 때 기억이 여기 다 있는 거죠. 이 안에 학창 시절. 그렇지.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내려가면 이리로 한번 가보자. 길은 그대로인데 건물만 세워졌다. 근데 이 길도 그대로네. 폭이나 뭐가 아주 그대로. 아 참. 여기 이게. 이게 그 옛날에 한옥집이었어요. 우리가 살던 집. 이게 우리가 살던 집이에요. 이 건물은 아니죠? 이 건물이야. 이 건물인데 이게 한옥이었지, 한옥. 여기서 살았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가 돈 많이 버시는 자리입니다. 아니, 아세요? 이런 주물이라든가 소리가 나는 뭘 해야 돼요. 이 집이 여기가 터가 무지하게 센 집이에요. 옛날에 스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옆에 이렇게 했는데 날 이렇게 보고 이 사람이 누구냐고 우리 장남이다 장손이다 그러니까 그 장손님이 이 터를 누르고 있으니까 이 장손을 3일 이상 이 집을 비우게 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거의 수학여행 못 갔어요. 그래서 3일 이상 집 비우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통금도 저녁 7시 이후에 안 들어오면 큰일 났었고. 이게 이 길이 그것도 한옥이었어요. 다 한옥이었었지. 여기서 우리 집 요구만 2층 양옥이었었지. 나머지 다 한옥이었고요. 아 기억이 나네. 여기야.
지금 이 어우 여기 지금 뭐야 이 몇 층짜리 좀 주상복합 아파트를 전화가지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제가 여기 대학교 군대도 여기 있을 때 갔다 왔으니까 아까 그 한옥집 살다가 여기다 2층 집을 줘서 일로 온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나가시면 우리 식구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줄을 쫙 서 이렇게 다녀오세요. 그 전부 인사를 하면은 차가 쫙 나간다고. 그 집에 있다가 걔가 막 치면 야 아버지 오시라 보다. 그래서 다 나와가지고 또 여기서 다녀오셨어요. 그 아버지가 그리고 싹 올라와서 2층으로 탁 올라가지고 이제 우리 기분에는 아버지 오셨어요. 야 그동안에 잘 지냈냐? 막 이래주길 바랬는데 아버지 그냥 그러고 들어가신다고. 그 뭔가 좀 섭섭해. 그래 나와서 기다렸는데 보고 싶었고 아버지가. 그러니까 주무시기 바쁘지. 근데 저는 그걸 그 당시에 별로 이해를 못했어요. 야, 아버지가 우리 애들한테 조금 더 다정하게 이렇게 좀 한번 이랬었는데 이제 제가 바빠지다 보니까 어느 날 그거 하루에 뭐 거의 뭐 열몇 시간씩 촬영하고 막 이러다가 진짜 집에 들어가면은 얘들이 똑같이 아빠 오셨어요? 뭐 이래도 야 니들 뭐 이게 안 되는 거야. 너무 힘들어서 피곤해서 그것도 서울에서 찍는 게 아니고 거의 다 지방 다니면서 막 찍고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들어오시면은 피곤하시지 정말.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반항이라는 게 뭐냐면 그때는 대놓고 반항 뭐 이런 게 아니니까 그냥 괜히 밖에 나가서 문제를 좀 만드는 거죠. 나가서 패거리들끼리 좀 싸우고 뭐 이런 게 일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오면은 뭐 저하고 싸워서 다친 친구를 데려와가지고 누구 아들이 우리 손자 이렇게 해놨다 뭐 치료비 달라고 막 오시고 가지고 치료비 많이 물어주셨어요. 우리 부모님이. 난 또 혼나고 많이 혼나고 그 아버님 그 친구분이 쓴 영화배우 그 박암 선생님이 어느 날 집에 놀러 오셨다가 야 용재야 너 나하고 지금 가자 이래가지고 간 게 지금 그 남산 드라마 센터 그러니까 서울 그 당시에는 서울 연극학교 지금 서울 예술대학교죠 남산에 있을 때 저를 이렇게 보니 너 깡패냐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깡패 아닌데요. 너 쌈질만 하고 다닌다며. 그때 내가 알았어요. 아, 내가 여기서 막 그러고 다닌 게 아버지가, 아버지 친구분이 있으니까, 박음 선생님이. 얘기를 한 것 같아. 아, 영재가 맨날 여기서 쌈만 하고 다니고 맨날 이러니까. 쟤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니까 저런 놈들은 저 피가 끓어서 정열이 넘쳐서 그러는 거니까 저런 애들은 연극을 시켜야 돼. 이렇게 되신 거라. 그래가지고 시험을 봤어요.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애가 그 학교를 또 제 후배로 삼월복수 열무 비빔국수 여기요. 너 좋아하잖아. 이걸 먹자. 네. 너 오랜만에 먹지. 나도 그래. 주변대 오빠. 옛날 맛이 나서 좋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저는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대단한 분이 계셨잖아요. 좋게 표현하면 뭐 후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고. 근데 실제는 뭐였었냐면. 아버님이 내 어깨에 이렇게 계신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내가 아무리 잘 그 당시에 열심히 하고 해도 칭찬받을 때는 아, 그건 누구 아들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돼버리고 또 아무리 해도 별로 피지 않나. 아버지가 훨씬 더 뭐 내가 하는 거에 한 10배 이상 대단한 분이니까 아, 근데 얘는 뭐예요? 얘는 여기 할아버지, 여기는 아버지가 있는 거야. 얘는. 그러니까 내가 얘가 배우 하지 말라고 내가 연기하지 말아라고 했던 게 할아버지 아버지를 짊어지고 어떻게 할 건가 근데 그 부담이 100번 나도 생각했어요.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러고 너무 힘들어 할 거다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연기 쪽 뭐 그만둔 건 아니지만 중단하기 전까지
저도 모르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집중을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못하고 남의 시선 생각도 해야 되고. 싼 맛에 막 갖다 쓰더니 여름이 거저 나오는 줄 아나. 사말이나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뭘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도 처음에는 스타가 되고 싶었죠. 누구든지 간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연기자로 생활 연기자가 돼야 되나 보다라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생활 본업으로 넘어가다가 어느 순간 그것도 힘들어지잖아요. 수입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생업으로 넘기고 싶었는데 그것도 안 되면 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이제 일반 개인 사업, 뭐 장사, 뭐 이것저것 막 같이 연기를 하면서 제가 34살, 5살 무렵에 2번, 3번, 4번이 뭐가 됐든 연기가 1번이었다가 이제 연기가 2번, 3번, 4번이 됐고 1번이 다른 게 온 거예요. 그것도 쉽지가 않지. 5년이 걸렸어요. 결정을 하고 정말 마음이 떠나는 게 말은 35세 했는데 40살까지 가더라고요. 계속 하고 싶다라는 그게 계속 생기는데 억누르면서 이제 개인 사업을 하고 지낸다는 게. 아직도 요 배우의 꿈이 있다면 배우라는 게 무슨 꼭 20대 때하고 뭐 30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40인데 뭐 35살 역할 할 수도 있고, 그죠? 좀 젊어 보이면. 그리고 뭐 나이 40에 요새 메이크업 다 하면 60, 70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80 후반까지 우리가 배우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얘는 앞으로 40년 이상 남은 거예요. 저희한테도 한 20년 이상이 남은 거고. 그러니까 배우를 하고 싶다면은 뭐 몇 살에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